냉장고다. 너 차곡차곡. 자, 자, 덮개 이렇게 닫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냉장고 있죠? 이렇게. 자, 이, 자. 이게 저 미생물 영양제 만드는 겁니다. 자, 요, 우리 이거 공짜로 줍니다. 가 보세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돌돌돌. 그리고 이걸 어디다 놓냐. 산산한데요? 아, 수박입니다. 자, 자, 슈퍼나 시장에서 수박 사오면요. 아, 식구는 적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냥 대충 잘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대충 잘라요. 그냥 이쁘게 잘라도 되고. 수박은 안 이뻐도 맛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고만 잘라봐. 저, 이거, 요 수박껍질 왼손땅을 아니요. 이거. 하, 이게 음식물 쓰레기로 처분하는, 이게 처리하는데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하루만 놔두면 막 날파리 생기고 초파리 생기고요. 요 수박 껍질하고 참이 껍질은요, 날파리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 백리에서도, 백리 있죠. 심리 아니라 백리에서도 초파리하고 저 날파리가 온단 말이요. 이걸 빨리 수박 자르자마자 빨리 처리합니다. 비닐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한쪽에서 놨다가면요, 그 틈새기로 그 날파리가 어떻게 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요, 지 알을 요충을 나갔고요. 금방 번식합니다. 그거 오늘 이런 걸 좀 알려드릴게요. 아,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수박은 이렇게 이쁘게 자르든 안 이쁘게 자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니까 모양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보관하는 방법이잖아요. 첫 번째 보관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이걸 이제 오래 냉장고에다 놓고 보관해놓고 먹여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세균을 갖다가 요 안 들어가게 합니다. 뭐 랩으로 이렇게 먹고 남은 거 랩으로 싸고 그러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요 세균이 300배에서 500배가 늘어나요. 진짜 하루면요 다음날 먹잖아요. 그건 세균 때문에 먹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요거 지금 멈췄는데 요 칼 있죠. 칼하고 동화봇도 제일 먼저 칼 동화봇도 소독하세요. 자, 칼 내가 소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거 소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카메라 감독 바꿉니다. 보세요. 일단 도마 있죠. 동화봇도 깨끗이었어요. 이게 수박은요 조금만 세균이 있어도 금방 버실텐가. 제일 먼저 요 칼 있죠. 칼도 세제로 깨끗이. 요 수박은요, 진짜 이 세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수박, 참이, 복숭아. 복숭아하고 제가 과일 농원, 제가 이제 저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에는 옛날에 부모님이 과일 농사를 많이 쳤었어요. 수박 농사는 몇만 평을 쳤었어. 그러니까 수박, 그리고 또 복숭아, 참이. 참이는요, 한번 깎고 놓자마자 30분만 지나면요, 그 많이 접시에다 놔두잖아요. 그 세균떡을 먹는 거예요. 수박도 잘라놓고 30분만 지나면요, 그 세균떡을 먹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내가 지금 수박, 저 지금 나갔다 오다 보니까 수박 자르고 있길래 잠깐 하고 내가 지금 알려주거든요. 왜냐면 수박도요, 잘라놓고 접시에다 놓고 30분에서 1시간만 지나면요, 그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번식합니다. 그만큼 이게 과일 중에 제일 약한 그 세균에 약한 게 수박, 참외, 복숭아 이런 것들은 아주 착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잘라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식구대로 먹을 만한 걸 사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수박들이 다 커. 옛날에는 수박 좀 작은 것도 있죠. 근데 너무 작은 거 사오면 수박이 맛이 없어. 수박은 커야 과일은 모든 과일은 참외도 그렇지만 사과도 그렇고 과일을 커야 맛있거든. 어느 그 과일이 우리가 이제 수박도 심어보고 참외도 지금 농원에 전에 내가 참외 키워서 시커 먹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심어가지고 과일이 나무가 건강하면 과일도 건강하고 굉장히 맛있거든. 그래야 그게 맛있는 거지. 농사를 왜 잘 짓자려? 적절한 영양분에다가 햇빛하고 다지. 그만하고 거기까지 그만하고 일단은 오늘 수박을 자르는데 하루에 못 먹잖아 이걸. 큰 거 사왔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보관해서 세균 번식 안 되게 세균 오염되지 않은 거 먹으려면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게 녹여봤더라고요.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요. 세균 떡을 먹지 말고 그냥 그 마트나 슈퍼 가면 잘라가지고 랩으로 싸놓고 있죠. 그거 안 돼. 비스스면 신선한 거 사다가 잘라서 이렇게 보관하시라고. 그리고 어딨어? 저 거기 있는 저기 그 수박 껍데기 왼수 덩어리잖아. 수박 수박 사오기 전에 요거 동사무소나 각 지역마다 각 그 자기 군이나 시나 어디 가면요 이거 EM 저 발효액이 있다. EM 이게 이제 요런 주방 세제하고 있죠. 반반 섞어서 설거지나 이런 경우는요 세균이 싹 없어지잖아. 그리고 요건요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미생물이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동사무소나 동사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한번 잘 여 갔다 봐요. 주민센터 오면은 이렇게 EM 발효액을 미생물이 줍니다. 이거 이렇게 담아서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빈 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담고 가져가줍니다.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이렇게 주민자치 동사무소죠. 전화해 보시면 거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담어는 빈 병이나 지역마다 이렇게 뭐 다른데 나는 우리 동네에서 가니까 요 빈병만 깨끗이 깨끗한 거 갖고 가니까 이거 그냥 맞바꿔 주더라고. 가서 갈까요? EM 발효에 어쨌든 이렇게 그걸로 뭐 이렇게 뭐 청소한다든가 과일 씻는다든가 심지어 화초 있죠. 화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영양제를 주두르고 이렇게 뿌려주면요 곰팡이성 바이러스 균이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 수박 껍데기를 요걸 들고 요걸로 이고 수박 껍데기를 영양제를 만들란 말이오. 기가 막힌 영양제요. 그놈으로 화단이나 이런 그 화단이 있죠. 화단이나 텃밭에 있는 그 작물들 있죠. 과채소나 상추나 뭐 열무나 이런 거 잡았으면 그걸로 주면 영양제 최고 있죠. 그리고 이걸로 만들어서 주면요 어지간 그 바이러스성 세균 있죠. 곰팡이성 세균 있잖아 막 그런 것이 안 생겨. 그게 내가 지금 알려줄게요. 지금 자리 알려줄게요. 일단 제일 먼저 칼하고 도마를 소독을 한 말이에요. 어떻게 소독하냐? 이렇게 자리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 요게요. 일단은 내 손부터 깨끗이 씻고, 왜냐면 손에서도 세균이 막 번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칼, 용기 이제 도마에서 나오니까, 일단, 자, 이리 와보세요. 자, 가스레인지로요. 가스레인지 불을 갖다가 살짝, 이, 약하게 키란 말이에요. 화재를 주시면 이걸 이렇게 도마를 이렇게 살짝 돌려. 이렇게 보면요. 이게 불이, 열이, 천도가 나면 천도가 어떤 소독약도 못 이겨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 있는 세균이 싹 죽어버려요. 이렇게 한 30초만 해도 싹 죽어요. 그 다음에 요 칼도 있죠. 칼 이게요 기가 막혀요. 칼도 이렇게 요 도마까지 요 손잡이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요 세균이 이거는 뭐 코로나나 할아버지라도 안 돼. 이거 이 코로나 이거 코로나 세균 절대 안 돼.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세균부터 싹 없애라고. 이 칼에서 도마에서 거의 다 보면 한 60~70%가 도마에서 옮긴단 말이오. 자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이제 불 끄고 자 저 식초죠. 식초. 야 이 식초가 왜 중국집에서 양파에다가 식초 끓이냐. 천천히 보세요. 이거 식초 종이컵 있죠. 요 자판기 종이컵 여기다 3분의 1컵입니다. 식초가 3분의 1컵입니다. 3분의 1컵에다가 여기다가 생수를 채워 이제 물을. 자 생수를 채워 이제 자 이렇게 생수를 한 컵 채워야 이제 다 채워 이제. 야 식초 부릅니다. 이게 천천히 해보세요. 저 이게 빠르니까 정신없어서 저 식초 3분의 1컵입니다. 3분의 1컵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채워요. 3분의 2는 물을 채워요. 그 다음에 분무기 깨끗한 소독에는 분무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야지. 자 이렇게 분무기 제일 먼저 용기 있죠. 자 용기에다 뿌리세요. 이렇게 살살살 자, 위에다가요 한쪽에다 이렇게 살짝 드세요. 살짝 소독하세요. 자 이렇게 살짝 소독하세요. 살짝 이렇게 요것도 안에 용기까지 다 소독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빨리 자 덮개를 이렇게 닫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고 냉장실에다가 잘 보관하시면요 아주 물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세균이 절대 치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잘라보세요. 자 요거 지금 용기를 식초물로 지금 이거 소독한 걸로 이제 이 잘라갖고 이제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니 맘대로 내 맘대로 막 잘라요. 그냥 뭐 잘 잘라고 못 잘라고 어딨어. 안 그래요? 아 그냥 원래 나는 이게 부모님 이렇게 막 대충 짜는 게 맛있던데 예쁘게 짜는 뭐야?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자 저거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대충 잘려요. 이거 뭐 영업점 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이제 저 소독했던 덮개로 이제 덮어요. 이렇게 딱 닫아요.
꽉 닫아. 이거 뚜껑 잘 닫는다 이렇게. 잘 닫아갖고 이걸 냉장고다 더 차곡차곡. 자, 냉장고 있죠? 냉장실에다가 이렇게 해자. 자, 차곡차곡 차곡차곡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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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고 먹으면 돼. 이렇게 차곡 드세요. 이거 껍질 왼수 덩어리 이거 글자가도 왼수 덩어리 잠깐만 닫으면 이게 날파리 생겨갖고 날파리가 방충망을 뚫고 들어온단 말이오. 이렇게 작은 파리들 있죠. 초파리 같은 거는요 방충망을 뚫고 들어와. 그래갖고 참이나 수박이나 복숭아는요 아주 얘네가 순식간에 여기다 그냥 걔네들이 번식합니다. 요걸 보세요. 이제 요거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걸 요런 용기 이건 소독은 안 된다. 이건 식초로 소독하면 안 돼요. 소독은 안 돼요. 절대. 왜 그러냐면 얘를 갖다가 이제 연양제로 만들려니까. 보세요. 이제 요걸 이제 여기다 막 집어내요. 막 집어넣어 버리자. 자, 이제 그냥 쏟아버려. 그냥 확 쏟아버려. 예, 그냥 자. 이거 인정 사정 없어. 이게 커대되고 작아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설탕을 요거 용기에 비해서 원래 10대 1로만 해야 하는데 대충 해도 돼요. 왜냐면 이엔 발효가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자 살살 뿌려요. 한국자만. 자, 이게 저 미생물 연양제 만드는 겁니다. 자, 요 우리가 가도 얻어온 거 있죠. 미생물. 요걸 여기다 한 통을 다 부어버려요. 자, 여기다 한 통을 다 부어버려요. 자, 미생물 이엔 비해서 이거 공짜로 줍니다. 가 보세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돌돌돌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넣냐. 선선한데요. 얘는요 20도 1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얘가요 배양을 잘합니다. 얘가요 너무면 뜨거우면 죽어버려요 미생물이. 그러니까 선선한 베란다 있죠. 그러면 제일 선선한 데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냉장고는 너무 차가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15도에서 20도 사이 그러니까 선선한 데다가 그늘에다 갖다 놓으라고. 이건 뚜껑을 닫아요. 이제 이렇게 자, 뚜껑을 닫아놓고 요거 이제 갖다가요 이렇게 다 닫아놓고 이걸 한 번씩 이제 얘가 가라앉으면은 꺼내가지고 이게 한 번씩 뭘로 이렇게 뚜껑 눌러주세요. 여기 이엔 발효액이 여기 물이 녹는다고 이제 이게 수박이 녹으면서 미생물이 얘를 갖다 이제 발효시킨다고 그렇게 한쪽에다가 잊어버려. 그냥 갖다 놔버려. 상상했다. 그리고 이걸 야채나 채소나 텃밭에 있죠. 텃밭도 괜찮고 화단 있죠. 화단에다가 이걸 갖다가 10대 1로 희석해서 주면요 잘 자라. 10대입니다. 요거 종이컵을 한 컵이면 물은 종이컵을 10컵입니다. 그렇게 희석. 왜? 그렇게 해야 얘가 글자거든. 미생물로 화초나 이런 거 키운단 말이에요. 이제 요걸 잘 갖다 놓아. 이거 언제까지 발효되냐? 그냥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니까요. 그냥 한쪽 다 갖다 놓으세요. 그 대신 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 겨울에 차가우면 요 미생물이 죽어버립니다. 선선한 데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달만 갖다 놓으면요 이게 쫙 없습니다. 하얗게 막 미생물 이렇게 생기는데 그 걱정 마세요. 그냥 화단이나 화초에다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저 화초 저 텃밭에 있는 그런 작물에다 줄 수 있게 내가 그 영양제 있잖아요. 미생물 영양제 이렇게 만드는 방법 알려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선선한 데다 갖다 놓고 이걸 닫아 놓고 그냥 놔두면 돼요. 어디 뭐 창고 선선한 데나 그건 집집마다 환경이 틀리면 이렇게 갖다 놓으시라고 선사합니다. 15도에서 20도 사이니까 25도도 괜찮은데 너무 덥지 않은데 너무 춥지 않은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 요게 욕심 마르는데 요거 왼수덩어리 과일 껍질을 참외 껍질도 됩니다. 수박 껍질도 되지만 참외 껍질 설탕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미생물 그 EM 발효에 갖다 넣고 하면은 된다고요. 한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주려고 이렇게 갖다 놓고 선선한 데다 햇빛이 들어가면 미생물은 안 됩니다. 아니면 혹시 정원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큰 나무 밑에다 갖다 놓고 큰 나무 갖다가 나무 밑에 갖다 놓으면 아주 잘 됩니다. 맞죠? 알았죠?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혼자 만지 말고 개똥이 엄마한테 수박 배수덩어리 그걸 영양제로 만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수박도 저렇게 막 잘라갖고 막 세금떡을 먹지 말고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누가 그럼 장돌뱅이가 누군데 유튜브 딱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 다다다다 알려준다. 구독하고 딸랑딸랑 간다.